일단은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저도 아직 지지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과정까지 알아가고 있느냐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제가 막 알려준다고 해서 그거를 100% 다 신뢰하시면 안 돼요. 항상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왜 저기 저런 말이 왜 나왔지? 저도 스승님이 있어요. 스승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적천수를 보다가 기토는 임수를 왕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공부를 보고 그것 때문에 몇날 며칠을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그 몰입해서 고민을 했겠냐고 막 하면서, 기토 임수, 우리가 그냥 알기로는 기토 타김이잖아요, 그냥. 예. 임수를 두려워하지 안 되는데 왕한 걸 두려워하지 안 돼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끝에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저한테 그냥 주셨어요. 저는 몇날 며칠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런 것처럼 제가 뭔가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그걸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임상을 해보면 바로 나오겠죠. 왜그 얘기했던 대로 안 맞지? 예, 그런 게 있어야지 이제 서로 발전하는 관계가 되죠. 당연히 이거는 그 동요하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임수가 흘러가는 거에 기토가 같이 따라가요.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임수가 왕한 상태에서 기토가 이제 뭐 기미 이렇게 돼서 이거를 극해서 수를 이제 제방하려고 할때 문제가 생겨요. 터지거든요, 언젠가는. 예. 그럴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뭐 기축이나 기해 이렇게 돼 있으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냥. 그런 거고. 오늘 이제 할게 지지예요, 지지. 제가 이전에는 천간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지지를 할 건데, 지지는 천간보다는 좀 많이 어려운 편에 속해요. 제가 어렵다는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어렵다고 하면은, 그 지뢰 짐작 겁을 먹고, 예, 겁을 먹고 가요. 쉬운 건데,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안 두려워하는데,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해요. 왜냐면은, 복잡해서 그래요. 천간은 그냥, 갑이 하나 있다. 이것만 보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갑목. 근데 이거는 똑같은 건 임목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천간에 무토가 있고, 병화가 있고, 갑목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지지로 내려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임목 하나가 돼버려요. 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얼마나 그안 보이는 복잡한 것들이 내재가 많이 되어 있겠냐고요. 이거를 알아야지 이제 통변할 때 조금 그 맛이 보여요. 만약에 지지를 잘 모르겠다 이러면 천간만 가지고 통변하셔도 돼요. 천간만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천간하고 지지의 차이를 먼저 인식을 해야 되는 게, 천간은 제가 그 블로그나 뭐 유튜브에서도 얘기했겠지만은, 천간은 드러난 것, 남들한테 보여지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성패적인 작용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내 모습을 볼 때, 사람이 만약에 팔자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생김새가 아니라 만약에 위에 팔자가 이렇게 써 있다고 쳐요, 얼굴에. 그러면은 천간만 보인다고요, 천간만. 그래서 남들이 인지하는 나랑 내 속에 있는 마음이랑 다른 경우가 허다해요, 지지는. 그냥 이거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네, 드러나지 않은 것. 보여지지 않는 것. 그런데 이제 천간에 대한 이 길흉적 작용, 그리고 이거는 근거가 돼요. 사건에 대한 근거가 돼요. 이 둘이 서로 유기하고 있다고요, 이 둘이.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그래서 사주를 볼때 만약에 사주가 뭐내 사주 안에 정화가 하나 월간에 있다. 근데 이 지지에서 오화라던가 미토라던가 이런 게 없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드러난 거에 대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생뚱맞은 거죠, 갑자기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정유년이 왔을 때 정화의 근을 할수 있는 내 사주에 뭔가가 있다라면은, 그 사건 사고는 이미 예정되어 있던 사건 사고가 드러난 거예요. 근거가 있잖아요, 내 명예. 정화가 투출할 수 있는 근거가 딱 생긴 거잖아요. 사주 안에 이미 이런 글자들이 있었다, 내 사주 안에. 뭐 술토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촬영 중이니까, 예. 이렇게 또 동영상 맥이 끊겨버리면은 제 가슴이 아프단 말이에요. 예. 잘 하고 있었는데. 예. 시속 100km로 달리다 갑자기 60km로 달리게 되는 느낌? 예. 이번에 동계 올림픽 보셨죠? 그 윤성빈 이거 가는 거. 와, 씨.
점프하면 1m를 뛴대요, 제자리에서. 와, 그거 보면서 참 여자들이 좋아하겠다. 허벅지가 너무 부럽더라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야, 정확한 근거가 있죠. 정확한 근거가 있으니까 작년 사건, 사고가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이 임팩트가 굉장히 크다고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생뚱맞게 벌어지는 사건, 사고가 되는 거라고요. 화급금이니까 화급금에 대한 사건, 사고가 벌어진다고요. 반면에, 여기 지지에 오화가 있는데 청간호로 병정화가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속에 있는데 드러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성패적인 게안 된다고요. 공무원이 되고 싶어 미치겠는데 안 된다고요. 성패로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준비만 하다 끝나죠. 대부분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격국이니 십성이 하는 것들이 입혀져야 돼요. 오행이 우선이에요. 그 십성을 십성 만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올린 건다 십성이죠. 왜냐하면 십성이 쉽고 빠르니까, 간결하니까, 금방 들어오니까, 맞으니까. 근데 십성은 옷이에요, 옷. 예를 들어서 갑목이라는 오행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갑목에 대한 성정을 이해하지 않고는 십성을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린 뭘본 거예요? 여기에 갑목이라는 그 성정에 옷을 본, 식신이라는 옷을 입은 걸 보고 저거 식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옷을 입었다고 해서 제 모습이 여기에 맞춰져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제가 군복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예비군 아저씨 되잖아요. 아저씨 얼굴은 아니긴 한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입는 옷에 따라서 그 사람 모습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십성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갑목이 식신일 수도 있고 이게 재성일 수도 있고 관성일 수도 있죠. 다 달라요, 갑목의 모습들이. 근데 우리는 보여지는 그 옷 입은 모습을 보고 판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속을 봐야 되고 그 중에서도 지지를 또 유심히 보셔야 돼요. 왜?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은 지지에서 많이 나와요. 예. 이거는 그래서 청간은 드러나는 거니까 뭐예요? 행동이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행동.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제가 상관을 많이 예로 들어요, 상관을. 예. 상관. 청간에 상관이 있고 지지에 상관이 이렇게 있는데 뭐가 다르냐? 얘는 드러났고 얘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뭘로 끝나겠어요? 상관의 행동이. 예, 불평으로 끝나요. 불평으로.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알아요? 지지에만 있으면은. 근데 이게 이렇게 뚫고 올라왔으면 어떻게 됐어요? 남들한테 보여지는 상관이니까. 어? 야, 너도 불만이 있어? 나도 그 불만이 있는데. 여론 형성이 되기 시작하죠. 성패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요, 성패. 이 상관 기질이 성패로 쓰인다고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소리예요, 사회적으로. 격국통변을 할 때도 월지에 근거를 하죠. 근데 굳이 월지에 근거를 하지 않아도 천간에 투출한 것 중에서 왕한 것을 격국으로 잡기도 해요. 대신에 월지를 무시했으니까 주어진 환경을 극복한 거죠. 그걸 잘 쓰기 위해서는 그 공부가 돼야 된다고요. 월지라는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요즘 사람들은 다 배움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극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옛날 사람 같은 경우는 안 되죠. 주어진 환경 극복하는 게 불가능에 가까웠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노비의 아들로 태어났어. 배울 수 있냐고요, 그거를. 배워가지고 극복이 되냐고요. 뭐 한 장영실 정도 되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극복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도 시대를 또 잘 타고 나야 되는 것도 있고, 지금 자꾸 사다리가 치워지고 있잖아요. 사실 없어지고. 있는 사람만 법대에 가게, 로스쿨 가게 이렇게 되고. 달라지고 있는데, 잠깐 말이 샜는데, 어쨌든, 불평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여론 형성이 되고, 그거를 직업적으로 쓰면은, 언론 쪽으로 이제, 언론, 정치 쪽으로 이제 발현이 되겠죠. 네. 그게 이제 청간하고 지지의 차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위아래로 같이 갇혀있으면, 이거는, 근이 있어서 왕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상관이 청간에서 왕하면은, 근거도 있고, 드러나는 것도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그쪽으로 일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를 배워야 됩니다. 생지에 근거를 했느냐, 왕지에 근거를 했느냐, 고지에 근거를 했느냐에 따라서 현상이 다 다르게 나타나요. 얼마나 재밌어요, 이거 배우면은. 이 사람이 뭐가 되고 싶은 거랑 된 거랑 이게 다 다른 게 보일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천간 지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명리학을 공부할 때는 왜 그러한 이름이 붙었는지를 봐야 돼요. 생지라는 이름이 붙었고 왕지라는 이름이 붙었고 묘고지, 여기 묘가 빠져 있어요.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 생지는 왜 생지인 것 같아요? 시작해서 생지예요? 계절이 시작이라서? 네. 네.
맞아요. 계절이 낮기 때문에 생지예요. 그러니까 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큰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성향이 생을 하려 한다. 생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성장을 얘기해요. 성장. 키우는 걸 얘기한다고요. 키우는 거. 자, 임신사의 월은 어때요? 가장 계절의 초입이죠. 초봄, 초가을, 초여름, 초겨울이에요. 근데 계절의 초인데 우리가 지금 인월이죠? 봄 같아요, 지금. 이제야 좀봄 같아졌어. 근데 2월 4일인가? 6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바뀌었죠? 그때 바뀌고 그때 당시에는 어땠어요? 영하 11도 막 이랬다고요. 이게 무슨 봄이야? 그러니까 얘는 생지들은 뭐가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은 초봄이라고 얘기하고 봄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름을 달아줬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근데 그 계절의 색깔에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이 캐릭터가 약하다. 캐릭터가 약하다. 특징이 약하다. 특성이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튈지 모른다. 가 생지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럼 왕지는 어떨까요, 왕지? 다르죠, 왕지는 조금. 왕지는 이 왕이라는 글자가 이미 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운이 이미 세졌다. 성하다. 성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계절의 기운이 뚜렷하다. 뚜렷하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그 신살 얘기 많이 하죠, 신살. 도화살 뭐를 얘기하냐면은 왕지를 도화라고 해요. 왕지. 도화. 왜? 그러니까 도화살이 있어서 매력 있다, 뭐, 이성한테 인기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매력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일관된 캐릭터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일관돼 있어요. 그, 자라는 거, 묘라는 거, 뭐, 유라는 거, 이런 오행어로 만들어진 그 캐릭터성이 뚜렷하다고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그 배우들의 캐릭터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걸 따지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캐릭터는 그 타짜의 악귀. 아, 그 캐릭터는 정말 너무 뚜렷하잖아요. 개성 있고. 그 자체가 매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왕지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뚜렷하지 않으니까 매력이 없는 거예요. 일관되지 못한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매력이 있어요? 물론 그거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도 있긴 한데, 우리가 말하는 고서에서의 도화는 이런 걸 얘기합니다. 당연히 이 생지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역마를 얘기합니다. 분주하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려고 한다고요, 생지들은. 이 고지는 이제 이거 창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땅이잖아요, 땅, 토. 그래서 어려워요. 땅은 땅, 다 땅이에요. 여기처럼 막 목화금수란 색깔로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근데 담기는 내용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 지지의 토가 가장 어렵다고들 얘기를 해요. 무진하고 무술하고 뭐가 다르냐?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깊이가 보이죠. 무진하고 무술이 뭐가 다른지. 근데 십성만 공부하면 어떡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똑같은 십성으로만 나온 거예요. 저는 임수일간이기 때문에 무술이 편관이거든요. 근데 무진년생이니까 어때요? 편관운이 또 편관운이 왔죠. 근데 다르다고요, 완전히. 지금 오는 편관이랑 내가 가지고 있는 편관이랑 성질이 다르다고요. 진은 어떤 계절이에요? 진월. 봄이죠. 봄이니까 어때요? 먹을 게 없죠. 먹을 게 없으니까 어때요? 담을 낮추죠. 가져갈 게 없으니까 도둑이 안될거 아니야. 근데 술토는 어때요? 술토는 가을이죠. 추수가 끝났으니까 먹을 게 많아요. 그래서 담장을 높여요. 기본적으로 보수하고 방어하려는 성향을 띠게 돼요. 남들한테 안 보여주고. 술하고 진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십성을 입혀놓고 똑같다고 보고 앉아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게. 그런 차이가 있음을 인지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생왕묘지 끝났어요. 되게 간단하죠. 네. 그 특성만 이해하시면 돼요. 왜 생지, 왕지, 고지, 고지라는 게 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담았다가 꺼낼 수 있는 그 옛날에는 장독대에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서 땅에 묻었잖아요. 뭐 된장, 고추장, 뭐 여기에 된장, 여기에 고추장, 다른 데 김치 이래가지고 많이 묻었고 그거를 자기가 원할 때 꺼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 기능을 해요, 고지는. 근데 이제 뭐가 담기느냐는 이제 이런 삼합과 방합의 논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삼합하고 방합을 반드시 지장간까지
외워서 오라고 한 거예요. 지장간이 그냥 이렇게 단순, 그냥 들어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 감목이 있어요. 자, 이 노래 감목이다. 예. 네. 그러면 이 감목의 근거가 인목에 돼 있죠. 그럼 이, 여기 병이 노래 감목이다.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얘도 이렇게 돼 있잖아. 모르겠죠, 이거. 둘다 이렇게, 인목은 방향성을 두 가지를 가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지장간 토관된 게두 개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쓰고자 한 것과 쓰이는 건 달라요. 그건 이제 여기 중기, 정기의 그 사령일을 보셔야 돼요. 네, 사령일 뭔지 아시죠? 네, 무병갑이 있다 이러면은 7일, 7일, 16일 이렇게 사령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정말 디테일하게 통변을 하려면은 태어난 날짜가 절기에서 어디까지 왔을 때 태어났는지도 봐야 돼요, 사실은. 근데 지금 그런 거안 봐도 뭐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7일, 7일에서 이제 뭐두 번째 7일이 사령할 때 왔다. 무병갑, 병화 사령일 때죠? 예. 네. 그러면 얘는 이제 병화를 쓰고 싶어 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내가 태어난 나는 갑목에 태어났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미묘한 간극을 보셔야 됩니다. 말이 좀 어려웠죠? 예. 네. 자, 그래서 삼합하고 방합을 제가 외워오라고 했는데, 자, 우리 한번 보자고요. 삼합하고 방합을. 아, 그 전에 혹시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지의 방위. 동서남북을 얘기하죠. 당연히 우리 사계절은 이지이분으로 나눠져 있죠. 이지이분. 태양이 가장 높을 때와 달이 가장 높을 때. 그러니까 밤이 가장 길 때랑 낮이 가장 길 때. 그게 이제 하지하고 동지를 얘기하죠. 그리고 이 분이라는 거. 낮밤의 길이가 똑같을 때. 봄에 한 번, 여름에 한번 있죠. 자, 여기에서 축, 인, 진. 이거는 이제 그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건좀 다르게 했어요. 저는 서양식이 편하더라고요. 오, 사, 오, 미, 신, 술. 자, 이런 식으로 그 12지지의 그 방위가 형성이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천간을 충한다 그러죠. 네, 그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뭐, 갑경이 충을 하네, 무임이 충을 하네. 이 소리는 다 헛소리예요. 왜냐하면은 충의 조건은 방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갑목의 방향이 있어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갑목의 방향은 어디다?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지지는 이렇게 방위가 형성이 돼 있어요. 충이라고 하는 것은 정문충돌이에요, 말 그대로. 충미충, 인신충, 진술충, 사해충. 조건이 방위상 정반대되는 방향이어야 된다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극에 관계어야 된다. 세 번째는 음양이 같아야 한다. 네, 이런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은 충이 성립하지 않아요. 천극지충이에요. 그럼 충이라는 게다 나쁜 걸로만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좋은 것도 많은데. 예. 올해 뭐 임묘진이 있는데 충이 왔다 좋은 거죠, 그러면은, 작년에. 왜 좋은지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지가요, 서로 향하는 방향들이 있어요. 지지들이. 그거에 따라서 삼합이 나눠지고, 방합이 나눠지고, 육합이 나눠지고, 충이 나눠지고, 형이 형성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천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아예 없죠.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지지에만 그런 것들이 모여 있어요. 왜 지지에만 형이랑 형충의합이 왜 있냐고 도대체 지지에만 이거는 지지들이 각자 움직임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방향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방향에 대한 딜레마. 제가 이제 삼합 그 방합 설명하기 전에 이거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저뭐 예를 들어서 태양이 있고 이렇게 태양이 있어요. 이거 이제 케플러가 말한 거죠. 지구가 이렇게, 이거 좀 과장되긴 했어요. 이렇게 안 돌아요. 근데 타원형으로 돈다. 대충. 자, 그럼 여기 있을 때, 계절로 치면은, 여기는 5월이 되겠죠. 여기는 자월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울 거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여기 병화가 이렇게 있는데. 5월 병화랑 자월 병화가 다르겠죠, 의미가. 인월 병화. 그래서 5월의 병화는 장녀라는 태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더운 거는 미월에서 더 더워요. 왜? 미월에 복사열이 엄청나게 많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이때는 막 많이 받을 것뿐이니까 그러니까
태양이 바로 앞에 있다고 해서 뜨거운 게 아니라 태양 뒤에 있는 거에 대해서 복사열이 형성이 될 때가 더 뜨거워요. 이런 미묘한 5월과 미월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직접적인 건 여기지만은 나중에 오는 후폭풍은 여기가 더 세다. 그래서 정년의 미월이 더 힘들었다고요. 5월이 아니라. 근데 작용은 이때 다 일어나요. 이때로 가기 위해서. 여긴 어때요? 멀리서 오는 태양이죠? 멀리서 오는 태양. 저 멀리 있는 태양이잖아요. 그래서 인월 병화들이 이렇게 내려다 봐요. 어깨가 이렇게 돼 있고 내려다 봐요. 기본적으로 성향이. 예. 이렇게 여기가 안 채워지면 공허한 거죠?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공허한 거고, 깊이가 떨어지는 거고. 대신 잘 채워지면 그만큼 올라가죠, 많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 지지의 논리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면은 빨리 역학이 양지로 나와서 천문학이랑 융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밝혀지지 않은 게 많을 거거든요. 그 천간에 10개의 천간이 다 행성하고 연관이 있을 거예요. 병화가 태양과 연관이 있으니까 개수는 뭐랑 연관이 있겠어요? 개수랑 정화는 달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우리가 지구에 그 기운들이 막 와요. 거기서 가장 큰 게 이제 달하고 그 태양이에요. 근데 그 두 개만 영향을 주겠어요? 모든 행성이 다 영향을 주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못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근데 서양에서는 생년월일 시간으로 똑같은 학문이 이미 나와 있죠. 점성술이라고. 그거 보면은 막 차트를 그리는데 각도를 따져요. 행성 간의 각도를 따져가지고 우리랑 좀 달라. 우리는 정유년 운이 왔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는 뭐 용어가 기억이 안 나오는데 무슨 운이 오면은 각도가 막 달라져요. 그러면서 기륭을 점치거든요. 굉장히 정확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과학이 지금 한계에 왔기 때문에 발전하려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하는 이런 학문들이 융합을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합부터 볼까요? 삼합. 인, 오술이 있고, 인오술로 먼저 예를 들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합이 있는데, 방합은 이제 4, 5, 미가 되죠. 자, 이 둘 차이를 바로 알 수 있겠어요? 합의 중심은 왕지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다. 왕지가. 그러니까 왕지가 없는 합은 이미 합으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인하고 오 사이에는 공통되는 지장간이 있죠. 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병화가 들어가 있죠.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정화가 들어가 있어요. 네. 화의 작용이라고, 인오술이라는 것 자체가.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병화. 여기도 정화가 들어가 있어요. 똑같이 병정을 쓰고 있다고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얘는 주기가 길어요. 왜? 초봄과 가장 더운 뜨거운 여름과 가을의 끝 무렵이 만난 거예요. 주기가 길다. 얘는 3개월이 걸리죠. 3개월이 아니지. 9개월이지. 얘는 어때요? 주기가 짧아요. 3개월이 걸려요. 자, 그러면은 얘들은 한 계절 내에서 똘똘 뭉쳐있죠. 심지어 얘를 봐도 다 화를 품고 있으니까 뭐야? 비겁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얘는 그냥 세력이에요. 세력. 얘는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방합이 형성된 것들은 목적 없이 그냥 똘똘 뭉쳐있는 세력이다. 누가 더 고집 세겠어요? 네. 방합이 훨씬 세죠. 얘들은 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무리 자수 와가지고 충을 해봐요. 깨지는지. 절대 깨지지 않아요, 방합은. 오히려 발전적인 요소를 가득하게 담고 있죠. 왜? 얘 얼마나 고집이 세요. 이 고집이 충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약간 풀어지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뭐, 4월에 무토인데, 사오미로 이렇게 돼 있다 쳐봐요. 얼마나 고집이 세겠어. 그 똥고집이. 뭐 사오미가 다 있는데 병화다. 얼마나 병화가 안 그래도 고집이 센데 이거는 피해주는 병화가 될 거 아니에요. 장렬한 태양이니까. 태양이 너무 뜨거우면 피해주잖아요. 그 가뭄나게 하고. 그러니까
작년 사오미의 병화가 특히 5월의 병화가 가장 피해주는 부분이 여기저기 막 관여하고 직접 개입하고 이런 걸로 피해주는 거예요. 그냥 병화니까 비추기만 하면 되는데 왜 개입을 하냐고. 태양이 왜 개입을 해? 망가진다고요. 태양이 뭔가를 키울 때는 빛으로 키우는 거지 열로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빛만 있어도 커요, 식물들은. 열로는 저기 이런 목을 키울 게 아니라 금을 다뤄야지, 금을. 근데 심지어 태양의 빛으로는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인공적인 게 가미가 안 됐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그 5월에 병화가 있으면은 반성하셔야 돼요. 아, 내가 그렇게 했구나. 네. 괜히 쓸데없이 여기저기 이렇게 찌르고 다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얘는 주기가 길다는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멀리 멀리서. 얘는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옆 동네 철수 영미잖아요. 영이 아닌가? 영민가? 아, 요즘 컬링 때문에 막 헷갈려. 예. 옆 동네에 있으니까 뭐예요? 바로 보여요. 순식간에 모이고 흩어지고 이게 가능해요. 자, 근데 이런 이노슬릿은 멀리서 왔죠, 얘들은. 그러니까 멀리서 어떻게 해야지 모일 수 있어요? 얘들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세력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모이신 분들 다 멀리서 오셨잖아. 저는 집이 선릉역이에요. 저만 집 앞이고 다 멀리서 왔잖아요. 저라는 왕지 하나 보고. 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봐야지. 라이브로 한번 봐야지. 실물이랑 똑같은지 구경해야지. 이러면서 모인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 삼합들은 뭐예요? 목적이 깨지면은 끝나요. 와야 돼요, 바로. 우리 여기서 이제 제가 안 가르쳐주고 이러면 모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충에 강할 수가 없어요. 목적이 금방 와야 된다. 여기 충 오잖아요. 바로 깨져요, 목적이. 그러니까 이제 삼합하고 이렇게 방합에 작용하는 그 충의 작용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다 똑같이 보면 안 된다고. 충이 있다고 다안 좋게 봐도 안 된다고요. 방합에는 충이 와줘야 좋아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조금 그 고지식한 면 굳어져 있는 그게 풀어진다고요. 뭐 방합을 갖추기도 쉽지가 않겠지만은. 자, 근데 여기에서 천간에 만약에 진짜 병화가 있으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이런 합이 있는 상황에서 병화가 있다. 술이 없어요. 술토가 없어요. 인 오만이 있는데 병화가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합력의 작용, 원래 그 삼합은 합력이 강하지 않아요. 생설의 구조가 이게 잘 되어 있는 거지. 근데 병화가 있으면 합력이 강해져요. 유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묶여버려요. 병화로 인해서 인호가 확 붙어버려요. 뭐 인이 시에 있고 얘가 뭐 연에 있다. 엄청 멀어서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도 병화 하나 때문에 이렇게 확 붙으려고 해요. 인연의 고리가 큰 거죠. 뭐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손자를 좋아하더라. 궁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지는 흐름이에요, 흐름. 가려고 하는 곳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임목은 오화를 지향한다고요. 왜? 오화를 봐야지 성장할 거 아니에요. 묘를 본다고 성장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묘가 이미 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서 조력하는 역할밖에 못 해요. 근데 임목이 원래 꿈꾸는 이상은 오화라고요. 모든 생지가 삼합의 구조를 띠고 있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임목은 오화를 보려고, 보아서 꿈을 이루려고 할 것이고, 사화는 금을 봐서 결실을 맺으려고 할 거고, 신금은 자를 봐서 깨끗하고 정리하고, 그, 신금이 자수를 보는 것도 이상을 실현하는 거예요. 금은 수를 보는 게 이상이에요. 목은 화를 보는 게 이상이고. 그러니까 금은 죽으러 가야 된다고. 목은 화로 가서 꿈을 이뤄야 되고. 금은, 그래서 귀찮다부터 시작해요. 이미 화를 많이 품고 있어요, 신금은. 어때요, 신월? 굉장히 덥죠? 8월달. 아직도 해수욕장 간다고, 이때. 덥다고요. 반팔 입고 다닌다고요. 9월 정도 돼야지 이제 밤에, 밤에는 좀 추운 것 같네 하면서 긴팔, 얇은 긴팔을 입기 시작한다고요. 6월 정도 돼야. 신월은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니까 화를 이미 많이 품고 있죠. 빨리 자수를 봐서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화로 펼쳐지고 벌어져 있던 것들을. 이게 이상이에요. 신금의 이상. 경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금의관이나 목의관은 식상이 있어야지 이상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상이 다 다르죠, 근데. 목은 화를 봐서 즐거워지고 막 여기저기 다니는 거고, 금은 고요하게 절대 고독을 즐기는 개념이 돼요. 그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신자진이 있어요.
신자신. 그러면 신금은 열심히 자수를 만들어서 압축하죠. 얘는 자수를 압축하는 개념이에요. 압축하는 개념. 계속 금생수에서, 금생수란 건 응축하고 정리하고 압축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알갱이 씨앗 형태가 된다고요. 그래서 자수를 씨앗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금이 있어야지 그게 단단하게 압축이 돼요. 자, 여기 이제 임수가 작용을 하고 자와 진 사이에는 계수가 작용을 해요. 아, 내가 이걸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닌데 왜 이걸 썼지? 네. 죄송합니다. 다른 것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 그래서 충은 인목이 화를 보려고 하는 것, 오화를 보려고 하는 것, 신은 수를 보려고 하는 것에 대한 작용의 차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들이 서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른 걸로 인해서 나오는 내적 갈등이에요. 내적인 갈등. 그러니까 안 보이는 이 수화의 싸움이 내재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사회충도 마찬가지예요. 안 보이는 금목의 싸움이 내장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인신의 충을 했다라는 거는 생지의 충이잖아요. 시작할 때의 충이잖아요. 항상 뭔가 시작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소리예요. 인신충돼 있는 사람들 뭐 계획하고 하면은 그대로 되는 거 없어요. 다 초기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럼 반대로 뭐 묘유가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초기가 아니라 왕지니까 이미 산 중토까지 올라갔잖아요. 이미 많이 진행이 됐잖아. 산 다 올라갔는데 그때 갑자기 비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기 전에 떨어지냐, 가고 있는데 떨어지냐. 당연히 타격은 여기가 더 커요. 그래서 작년이 묘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한 타격, 특히 묘월생들. 작년에 얼마나 많은 타격이 있겠어요. 자,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충이라서, 그래도 충이 돼 있으면 뭐예요? 부딪히니까 한쪽이 깨지든 뭐 하든 크게 사건 사고로 드러나고 정리는 될 수 있다고요. 아예 컵이 깨져버리면 새로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이 차라리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인목이 신금과 충하면은 이거는 이제 정상작용이에요. 차라리 충하니까. 그러면 다시 바꿔가지고 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된다고요, 결국에는. 자, 근데 유가 오면은 이거 충이 돼요? 충 안 되죠, 이거는. 이렇게 인신이 이렇게 자축인 인신이 이렇게 충이잖아요. 근데 유하고 충을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비껴 가지고 충을 해요. 그 아까 그린 방위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부딪힌 게 아니라 비껴 간 거예요. 빗맞겨서 간 거예요. 스쳐 간 거예요. 돌멩이가 날라오는데 내 뺨을 스쳐 갔어. 차라리 맞아 가지고 기절하면은 그 병원에 실려 가고 이렇게 싸울 일이 없지. 그냥 합의금 이렇게 받고 이러면 되는데 스쳐 가면 열 받잖아.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뭐라 그러냐 하면은 원진이라고 한다고요. 길에서 원진이에요. 충이 안 일어나서 원진이 된 거예요. 이거는 얘가 더 반발한다고요. 깨지는 게 한쪽이 깨져야 되는데 충을 해서 다른 한쪽이 반발을 해요. 남자끼리 싸울, 우리 남자들은 알잖아. 옛날에 싸울 거면 차라리 투닥투닥 싸우고 나서 소주 한잔 하면서 풀잖아요. 근데 뺨 때리고 머리 치자고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소주 할 수 있겠냐고 이래가지고. 이게 바로 원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합의 원리, 충의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형충의 합은. 자, 그럼 형은 어떤 거겠어요? 일단 인사신 사명 알죠? 인목은 오화를 보면은 이거는 공적이에요. 삼합, 모든 삼합은 단계를 거쳐서 인오술로 가게 돼 있어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따지고 잴 게 많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공적인 게 형성이 돼요. 문서화 되고요. 약속이 이루어지고요. 그 절차가 만들어진다고요. 모든 삼합은, 그래서 삼합이 되어 있는 구조들은 그 공적인 인물이 돼요. 절차를 대고 따지는 사람이 돼요. 근데 사화를 봤어요. 자, 인목이 오화를 보면은 여기에서 끝나요. 목생화가. 인목이 점점 오화를 만들어가고 지원을 해주고 연료 같은 거예요. 화의 열기를 유지할 수 있는. 이거는 초창기 제가 이제 목 강의할 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건 동기라고요. 목은 동기. 화고자 하는 의지라고요. 관계 의지, 나가고자 하는 거. 그런 동기부여가 계속돼서 오화가 열성을 갖추게 되죠. 동기부여 중요해요. 이 사주를 공부하는데 동기가 없으면은 오래 못 가요, 절대로.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물갈이가 됐거든요. 물갈이란 말이, 예, 됐어요. 근데 많이 달라졌어요, 인원들이. 왜 달라졌겠어요? 그 사람들은 목적 없이 와서 들은 거예요, 그냥.
근데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더 오래 들어요. 왜? 목적을 가지거든요. 삶의 그한 파트를 지나고 있잖아요. 이미 생사고락을 다 겪어봤잖아요. 그 앞에.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목적이 생겨 있어요. 이런 목적이 뚜렷해진 거예요. 사망을 봤다라는 거는. 동기부여를 통해서. 자, 근데 살을 봤어요. 그럼 얘가 생을 받고 가만히 있을까? 얘는 열이 약하잖아요. 캐릭터가 없잖아요. 그리고 얘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예요? 유로 가고 싶어 하죠. 사유축이잖아요. 유로 가고 싶어 하니까 뭐예요? 받아가지고 딴 데로 토스하고 앉아 있어요. 예. 그래서 인사형은 뭐가 문제냐면은 얘는 사적이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아, 공적이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인사가 이렇게 형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형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은 이제 형벌을 뜻하는 거죠. 살은 죽일 살이고. 이제 형벌과 죽인다는 게 들어가 있다고. 왜? 배신의 아이콘이거든요, 인사는. 믿고 줬더니 뒤통수 치는 거죠, 금으로 가서. 금이라는 돈을 받잖아요. 목적을 받잖아요. 예. 근데 얘는 인간적이죠, 인사는. 믿고 해줄게라고. 왜 믿고 해주냐고. 사적, 공적으로 다 절차 따져가지고 해야지. 그래서 인사형에 걸린 사람들 가장 큰 문제는 공적이지 못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사심을 가지고 뭔가를 해줘서 발생하는 뒤통수들이 있다. 예. 생지라서 그래요, 생지라서. 그래서 사주 안에 왕지가 있어야지 오래 가요, 뭘 하더라도. 금방금방 돌변한다고. 그래서 생지들은 저는 이제 대놓고 얘기하는 게 영업하시라. 예. 얼마나 좋아. 그때그때 만나는 사람이 다 다르니까. 한 사람하고 오래 만나면 안 된다고. 물론 이런 작용도 그 열성만 안 뛰면은 많이 약소돼요. 약소화돼요. 너무 인사형을 나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 형적인 작용을 하는지, 그냥 목생활을 끝난지도 봐야 됩니다. 자, 여기 근데 유가 아니라 신까지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겨줬더니 얘가 또딴 데로 넘기잖아. 예. 네. 얼마나 사주가 난리가 나겠어요. 인사신이 다 있으면은. 처음에 제가 이제 막 사주를 보러 다니죠. 저도 사주를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공부하면서. 선생님들도 다 있었을 것이고. 보면은 제가 사주가 사신형이 걸려 있대요. 이중으로 형을 하고 있대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 앞전에 힘들었던 모든 일이 이것 때문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다들 하니까 아니었어요. 예, 아니었어요. 공부하고 보니까 예, 이런 사신 문제가 안 되고 이 정화가 문제더라고. 정화가 열성을 띠고 빛으로 가느냐, 열로 가느냐의 차이인데, 화를 볼때 항상 빛인지 열인지를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열을 띠면은 차라리 이렇게 금이 강하면은 금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이마비 돼 있거든요. 이게 열을 띠면은 임수가 날아가 버려요. 응축된 게 아니라 정리가 된게 아니라 날아가 버려요. 임수가 날아가니까 뭐예요? 돈에 미쳐가지고 막 그런 것처럼 돼요. 배우고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형큰 작용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보면은 이 삼합의 그 원리를 보면은, 그래서 모든 형충의합이 거기에서 다 나와요. 왜 이게 이름이 원진이 붙었고, 뭐 자미 원진을 예를 들어볼까요? 자축은 뭐예요? 이거 육합이잖아요. 육합이잖아요, 이거. 자수와 축토의 관계는, 자수는 그냥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수를 그냥 써요? 씨앗인데? 씨앗을 그냥 쓸수 있어요? 어딘가 심어가지고 써야 되잖아. 예. 어딘가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지가 중요해요. 고지가 있어야지 담았다가 뺐다가, 우리 요리할 때도 어때요? 야채 씻어가지고 그냥 너질러 놓고 이러지 않잖아요. 어디 그릇에 담아 놓았다가 나중에 다시 꺼내가지고 쓰잖아요. 이런 진술충미는 뭔가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하면서 진술충미 얘기를 위주로 할 거예요. 이거 끝나고 이제 2교시 때. 다른 거는 나중에 정규반 때 들으시면 되는 거니까. 진술충미가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자. 자수가 축토 안에 담기면은 비소로 여기 안에서 가공이 되기 시작해요. 쓸수 있게끔. 가공이 되고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게 임목으로 바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임목으로 넘어가죠. 그렇게 해야지 쓸수 있는 건데, 자수가. 근데 미토가 있어. 괜히 축토가 아니라 완전 반대편에 미토가 있어요. 어때요? 안정하려고 갔더니 어때요? 이 안정은 개뿔 다 풀어지게 생겼어요. 얼마나 고생해서 정리를 했는데, 씨앗으로 응축을 했는데, 그 자수가 깨끗해졌다라는 거는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백사장에서 해수욕하고 오죠. 신발하고 여기 막 모래 묻잖아요. 다 씻잖아요. 그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보관하러 가야 되는데, 미토를 만났다는 거는 모래가 또 묻은 거예요, 거기.
그래서 원진이에요. 예. 사술 원진. 술토의 특징은 뭐냐면 화를 고정시켜버려요. 변하지 못하게, 열량을 더못 갖추게 해요. 그래서 사주에 술토 하나만 있어도 열량이 뚫고 못 나가요. 고점을 딱 때리고 뚫고 올라가야 돼요. 끓는 점은 100도씨잖아. 여기 딱 대야지 끓잖아요. 근데 99도까지 갔는데 술토 때문에 못 올라가, 이게. 이게 뚫고 올라가야지 이름도 남기고 막그 폭탄도 던지고 도시락 폭탄. 그런 게 가능한데, 안 된다고요. 막판이 어떤 거예요? 아씨, 이거 될라나? 사술은 얘는 열성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지 캐릭터를 가지죠. 빨리 5화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술토를 보면은 못 가요. 예, 하지도 않고 막 그런다고. 원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형성이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목적하고 반하기 때문에 항상 원진이에요. 어떤 원리인지 아시겠죠? 그냥 원진 있다고 다 아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원리도 모르면서. 그 강의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보면은 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대요. 그냥 이거 안 파고든 거예요, 그거. 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왜 이런 얘기가 고서에서 나왔지? 근데 그 고서 쓴 사람들도 약간 성경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걸다안 풀어놨어요, 거기에서. 물론 이제 의도는 후대가 연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이루어졌다고요, 제가 본 바로는. 근데 저도 지금 이거를 나름 연구하고 있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뭐다라고 이렇게 답을 아직 못 구했어요. 같이 구해가야죠. 그러니까 교학 성장이잖아요. 가르치는 걸로 배우잖아요. 가르치는 걸로. 제가 강의한 것들을 쫙 보면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강의를 해보니까 제가 뭐가 부족한지가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울처럼 이제 보이죠? 야, 내가 내 강의를 봐도 욕이 나오는데, 다른 역학하는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한심했겠느냐, 라는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뭐 좋죠. 쉽고 재미있고 빠르고.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예. 네. 아마 한 1년 뒤에 강의하는 거, 제가 1년 뒤에도 강의를 뭔가 하겠죠? 그때는 아마 확 달라져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 얼마나 달라질지. 근데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얼마나 힘들고 재밌을지도 기대가 돼요. 그 역학을 하다 보면은 그 내년에 그 정확하게 뭐다는 아닌데 내년쯤은 이렇겠다, 내후년쯤엔 이렇겠다, 이런 것들이 불현듯이 스쳐가요. 예, 기해년은 이렇겠다, 경자는 이렇겠다. 근데 스쳐가는데 그 과정이 빠져 있잖아요. 보이긴 보이는데 과정이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과정이 힘들 거라는 것도 예고가 되어 있죠. 올해 통관 운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살 운이니까. 근데 되게 즐길 수 있어요. 그게 끝나면은 끝나고 그 결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뭔가 힘든 걸 버티는 힘은 가장 끝에 있는 결실이에요. 결과. 이거를 기대하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라지면은 버틸 수가 없어요. 요즘 애들이 다 그래요. 요즘 애들. 애들이 아니라 젊은이들. 요즘 젊은이들이 이 희망이라는 게 사라졌잖아요. 왜 사라졌냐면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아요. 끝났어요, 이미. 오를 대로 올랐다고요, 땅값이. 그러니까 오르는 과정 중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린 다 오른 시대에 있다고요. 무슨 희망이 있어? 근데 옛날 살던 그 옛날 젊은 세대들은 희망 찾잖아요, 하루하루가. 7, 80년대, 90년대. 나라가 막 발전하는 게 보이고, 내 월급이 올라가는 게 보이고. 네. 저도 그런 시대에 태어났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는데, 뭐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거는 끝에 뭐가 있냐를 보고 해야 돼요, 결과. 그게 아니라면은 내가 하는 일 자체를 즐겨야 되겠죠. 그게 이제 식상하고 재성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예요. 그냥 식상만 있으면은 그 성취하는 거에 고무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냥 보여요. 재성을 보면은 결과를 인지하고 출발한다고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되겠지라고 한 마음에 가는 거예요. 대신에 식상생재가 되는 명들은 그 결과를 못 보면은 좌절할 수 있어요. 자, 이게 그래서 형하고 그거에 대한 원리고. 그래서 인사시는 결국에 양기가 너무 폭발적으로 빨리 커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지는 뭐라 그랬어요, 생지? 생지는 움직인다. 직인다. 움직이려 한다. 근데 그, 신금은 어디로 간다고요? 수로 가고 싶어 한다고요. 목은 화로 가고 싶어 한다고요. 사화는, 이거는 금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자,
얘는 다 인성이죠. 화한테 목은 인성이잖아요. 수한테도 금이 인성이잖아요. 금한테 화는 극이죠. 근데 인성적 작용도 한다고요. 화가 금을 만들어요. 인성이라고요. 이 생하는 구조, 그러니까 극인데 생의 구조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약간 미묘해요, 이거는. 아니, 꽃을 피워야지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연애를 해야지 자녀를 볼 거 아니에요. 이게 화의 작용이에요, 화. 섞이는 것. 그러고 나서 결실을 맺는 것. 이거는 왜 하필 그 화금만 이러냐면, 화금은 음양의 구분점이라서 그래요. 목화는 양이고 금수는 음이잖아요. 음으로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극의 작용이, 겉으로 보이는 표면은 극인데 속에는 이렇게 생적인 작용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사유축이에요. 그리고 이제 해는 이거 목을 보겠죠. 다 생의 구조예요. 계절에서 계절로 넘겨가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신사에 하나만 있어도 이 사람 마음이 어떤지 구분이 되겠네요. 그쵸? 신금에 신금 있고 신월이 있다. 뭐예요? 그럼 이 마음은 이 식상을 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수로 가서. 그쵸? 이 수가 이렇게 임수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바로 이렇게 생하죠. 예. 수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금이 있다는 것 자체로. 그럼 수가 아니라 이렇게 목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화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목은 화로 가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도 관성을 추구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쥐뿔도 가진 거 없으면서 딱 겉으로 보이는 모습 신경 많이 쓴다고요. 해가 있으면은 재를 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돈 욕심이 많겠어요. 돈독이 올라 있어요, 이사주. 해 묘로 가 있으면은 너무 쉽죠, 사주 보는 거. 우리가 그 사람 속마음을 속속들이 알 수 있어요. 이제 생지 하나만 있어도. 예. 뭐 다른 사 이런 건 안 해도 뭐 상관없겠죠? 그 생지가 다음 계절 산합의 구조로 해서 가려고 한다. 근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충이 이렇게 일어나 있으면은 갈등적인 게 이미 예정이 돼. 네. 모든 사건 사고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요. 마음으로부터. 마음이 동하니까 회사 때려치고 딴 일 벌리고 하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청가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건 길흉이라고요. 왜 지지가 기중이겠어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성패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한들 마음이 행복하진 않다고요. 남들이 봤을 땐 좋지. 연봉이 뭐 한 10억 되고 뭐 인맥 짱짱하고 뭐 하버드 다 나오고 근데 그 사람은 공허해서 미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다르죠,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청간이랑 속내가 다르다고요. 그런 사람 꽤 있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 중에 특히 외롭고 막 공허하고 겉으로 잘 나가는데 뉴스에도 이렇게 봤어요. 제가 40대 중 연봉은 꽤 높은 그 외국계 회사를 다니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뭐 너무 사교적이고 사람 좋고 이랬는데 갑자기 죽어가지고 주변 사람들 다 놀래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신문 기사를. 그러니까 이게 천간으로 드러난 거랑 속에 있는 지지의 마음은 다르다. 그걸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돼요. 왕지는 뭐가 문제냐면은 움직이지 않아서 문제예요. 왕지끼리 있으면은 귀찮아요. 그러니까 형살이 걸리죠. 네. 수생목이죠. 근데 둘이 왕지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죠. 생 잘 안 돼요. 네, 생 잘 안 돼요. 이런 사주는. 언제 생대인지 알아요? 이런 사주가? 충이 와야지 생재가 돼요. 좌우충이 오던가 묘유충이 오던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거를 파라고 해요. 형을 깨는 걸 파라고 합니다. 파. 묘오파라고 하죠. 그 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화 하나 때문에 이 자수의 그 생이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걸 파라고 해요. 파의 원리도 모르면서. 아, 뭐 파 근데 중요하진 않잖아요. 우리 형충만 중요하지. 네.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눈에서 어때요? 생이 확 이루어지는 거예요. 갑오년 같은 때 해서. 네. 그래서 대부분 자무형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갑오년에 움직임이 형성이 됐을 거라고요. 뭔가 새로 했을 거라고요. 네. 잘 됐을지 안 됐을지는 천간을 봐야죠, 이제. 네. 뭐 천간에 임수 하나 정도 있어주면 이제 잘 되는 쪽으로 드러납니다. 갑오년 같은 때에는. 갑오년에 임수들이 좋은 이유가 뭔가를 오래 하려고 하는 성향 때문에 그래요. 개수들은 금방 자빠져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생의 속도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지지가 자축이며 진사오며 신유수야 있고 오가 있고 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천간은 갑목 같은 경우는 지지에 올 수 있는 게 인오술 신자진 목화의 운동을
수화의 운동을 깔고 있어요. 여기에 사 이런 거못 오잖아요. 갑오잖아요, 갑오. 근데 그 지지가 그 자수에 가장 응축돼 있고요. 오화에서 가장 드러나 있어요. 천간의 상태가. 그래서 갑오라는 거는 갑목의 상태가 가장 뚜렷하게 보여지는 거, 드러나는 거, 직접적인 걸 얘기를 하고요. 갑자는 어때요? 갑목의 상태가 가장 안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갑자일주들은. 내가 누굴 좋아하는지 몰라. 화를 반드시 봐야지 볼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병자 이러면은 병화의 상태가 가장 쪼그라들었죠. 이 태양 같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인이면 차라리 낫지. 옥이라도 하니까. 목을 통해서 의지라도 있잖아. 그 화를 받고자 하는. 우리가 일주를 볼 때도, 제가 이제 요즘에,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을 드디어 구했습니다, 선생님한테. 이거를 나로 볼 거냐, 이거를 나로 볼 거냐, 이거에 대한 문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일간이 사주 전체를 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간이 운용을 한다, 내 명을. 예. 나가 아니라 이게 전체가 나예요. 근데 얘가 운용을 하고 있다고요. 얘가.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십성이 표출이 되는 거예요. 십성은 그냥 옷이에요. 옷. 꼴이라고요. 그 사람 보여지는 모습이라고요. 오행이 우선돼야 돼요. 그래서 천간의 상태들이 자축이면 진사오면 신유술래가 있잖아요. 단계별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 위에 있다는 거 이유 하나만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드러난 모습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5월생이다. 예를 들어서 사주가 어떻게 되어 있던 간에 굉장히 다 보여져요. 그 모습들이. 자월이다 이러면은 최대한 안 드러내고 꾹꾹 숨기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겨울생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을 좋아한다고요. 갑목은 그게 5월생은 그게 아니에요. 여름생은 그게 아니라 내가 말을 해줬을 때 그거를 알아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틀리죠? 그러니까 여름생은 이미 나를 드러내고 있고 겨울생은 나를 안 드러내려고 하는 성정이 있어요. 먼저 알아줘야지, 그러니까. 겨울생이니까. 그러니까 겨울생은 그래서 나한 사람이라도 날 알아주면 그 사람한테 몰입하게 되어 있어요. 안 드러내잖아요, 성정 자체가. 갑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안 드러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주가. 경금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러면은 자수를 끊임없이 만드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만들어서 전달하는 거예요. 수생목은 전달. 네, 만들어진 걸 전달. 그래서 수생목이 잘된 명들이 유통에 많이 종사하거든요. 만들어진 걸 전달하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만드는 게 우선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때요? 만드는 것보다 전달이 우선이죠. 예. 기우, 경술, 우인. 이 공자 사주예요. 경술, 기우 맞을 거예요, 아마. 예. 기우, 경자, 무인. 이 공자의 사주예요, 이게 이제. 만드는 것보다 전달하는 거에 목적을 쓰셨어요. 제 스승님은 여기에서 이렇게 바꾸면 제 선생님이에요. 만드는 자기 공부가 우선. 예. 그러니까 이거 글자 하나 차이인데 확 다르죠. 이게 지지의 묘미예요. 지지의 묘미. 지금 약한 시간 정도 됐는데 잠깐 끊었다가 제가 진술충미 바로 얘기할게요.